뭐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와. Happy New Year. Happy New Year. 엘렐레 아니야, 이 노래? 엘렐레. 아, 수민아, 안녕. 네, 안녕하세요. 아, 여긴 어딘가요? 아, 여기는 예원이의 작업실입니다. 네. 이 구도만 다르지, 네. 똑같은 곳입니다. 항상 하던. 안녕하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여러분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올 한 해는 더 건강하고, 네, 좋은 일만 가득한 한 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작년에는 사실, 준비를 하고 계셨던, 준비하고 있었던, 그리고 또 계획하고 있었던 것들이 사실 많이 뭔가 성과를 보지 못하신 분들이 꽤 있으실 것 같아요. 근데 올해는 꼭, 네, 좋은 성과를, 네,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예원 언니는 작업실에 호그와트 같대. 뭔 말이죠, 그게? 약간, 그니까, 다양한 모습이 있다는 2021년 어색하네요. 맞아, 어색해. 실감 나? 아니요. 네, 저희는 24살이 된다는 게 사실 이 빼고 그냥 4살로. 4살? 네. 4살? 네. 이 빼고. 많이 달라지는데 그러면? 그러니까 세월이 달라지는데. 아, 전 좋아요. 4살 치고 말을 잘하네. 아, 원래 4살 때도 말을 좀 잘하는 편이었어가지고. 아, 24 축하드립니다. 아우, 축하 안 해주셔도 되는데. 축하. 24살 저희, 예, 네, 그쵸. 근데 만으론 23살이잖아. 그치. 그치. 만으론 23살이니까. 23살로 치자. 그러니까 약간 올 한 해, 그러니까 올해 24살이 된 게 좀 억울한 느낌도 있는 게 작년에 뭔가 이렇게 특별한 게 없었어요.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그 재작년처럼 뭔가 더 열심히 일을 해서 뭔가 아 내가 정말 열심히 해왔구나 막 이런 스스로에게 그런 게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도 없고 특히 저 같은 경우에는 뭔가 이제 보여드려야겠다라고 다짐했던 뭐 축제나 뭐 콘서트나 뭐 그런 것들이 다 취소되는 바람에 팬분들이랑 이런 소통하는, 버스킹하는 그런 자리도 많이 없어지게 됐고 그러다 보니까 되게 무기력한 하루하루들을 보냈는데 그거는 저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께서 네, 느끼실 것 같습니다. 네. 아, 아직 반오십도 아닌걸요. 아직 젊다고. 젊긴 젊지. 네, 그래도. 점점. 네, 이제 받아들이기 힘들 뿐이죠. 저희가 고등학교 때부터 친구니까 고등학교 16살, 17살, 17살. 어머. 왜? 이렇게 생각하니까. 갑자기 7년이 지난. 얼마 안 남았네. 3년만 지나면 10년이네. 아, 이런 생각 안 하고 만났는데, 그지? 그치. 아, 그 마음만은 20대 있는데, 네, 맞아요. 저는 마음만은 아직 고등학생이랍니다. 달라진 게 없지. 그치. 얘랑 만나면 그냥 맨날 고등학교 때 얘기하고 막 이러거든요. 1년 스틸 당했어. 맞아, 맞아, 맞아. 1년 스틸 당했어. 그냥 다 같이 1년 나이 안 먹었으면 좋겠어요. 1년을 이렇게. 스틸 당했으니까. 아, 참. 아, 힌즈들 모두 새해 복 전 세계에서 제일 많이 받으세요. 아우. 모두 네 새해 복 많이 많이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내년에 성인 되는데 대학 갈 생각에 너무 떨려요. 와 대학 합격 축하드립니다. 내년 성인 되신 거 축하드립니다. 아, 네 코로나 때문에 사실 뭐 OT나 MT나 이런 게 좀 제한되는 게 많을 텐데 그래도 설레는 마음으로 학교 생활 즐거운 생활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떡국 드셨나요? 저는 떡국을 못 먹었습니다. 떡국 드셨나요? 네, 전 먹었습니다. 네, 예원 씨는 떡국을 굉장히 싫어하시죠? 네.
네, 오늘도 아침에 떡국을 먹었다고 굉장히 투덜대셨죠? 네네. 네, 굉장히 투덜댔습니다. 네. 뭐야? 아, 나이 먹기 싫은데, 맞아요. 나이 먹기 싫죠. 오늘 바이크 라이딩 하는데 얼어 죽는 줄 알았네. 오늘 진짜 춥지 않아? 그치, 오늘은 춥지. 오늘 진짜 추워요. 여러분, 두껍게 입으세요. 아, 예원님만 한 살 먹으신 거네요. 넌 떡국을 너만 먹었으니까 너만 한 살 먹어. 아니지. 왜 아니야? 너 언니잖아. 이럴 때만? 어, 너가 언니잖아. 감기 조심하세요. 네, 여러분도 감기 조심하세요. 예원 씨는 항상 얼굴 반쪽만 나와요. 얘는 지가 이렇게 피해요. 그러시고. 떡국을 먹는다는 건 나이를 인정하는 일입니다. 먹지 마세요. 네? 떡국을 먹는다는 거는 어. 나이를 한 살 먹는다는 걸 인정하는 거예요. 먹지 말래. 전 이미 먹어버려가지고. 아, 맨손 세차하다 손이 얼어버려. 맨손 세차, 아유, 이 추운 날에. 어유, 띠동갑들이 나오신다고. 아, 올해 저희 콘서트만큼 반드시 정상 진행됐으면 좋겠어요. 라고 하셨는데, 저도 그거는, 네, 정상 진행돼가지고, 팬분들이랑, 네, 많이 많이 신나게 재미있게 놀고 싶습니다. 네. 꼭 준비되어 있는 댄스 브레이크도, 댄스 브레이크 타임도 재미있게 즐겼으면 좋겠네요. 네. 언니 떡국에 만두 넣어서 드세요? 아니면 그냥 떡국만 드세요? 어, 저는 굉장히, 그 두 스타일을 굉장히 선호하는 편이에요. 만두가 없어도 잘 먹고, 만두가 있어도 잘 먹고, 네. 뿌리 염색 시급해요. 네, 맞아요. 시급하지만, 지금 이제 코로나가 더, 이런 상황이 더 시급하기 때문에, 잠깐 쉬어가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혜연님 해 넘어갈 때 소원 비셨나요? 자고 있었어요. 그런 건 중요하지 않아요. 네. 아, 댐브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아유, 기다리고 계세요. 네네네. 지하철 광고 잘 보고 왔어요. 아우, 네. 아우, 많이 사랑해주시고, 또, 아직까지, 아마 광고 걸려있을 것 같은데, 네, 너무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군대에서도 노래 열심히 듣고 있어요. 아, 지금 시국에는 군대가 제일 조금 더 힘들지 않을까. 제약이 많아서 많이 답답해 하시지 않을까 싶은데, 아, 힘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뿌염 안 하셔도 이뻐요. 도현이다! 도현아, 안녕! 도현이다. 도현이가 그 1년 동안 그 공부를 해가지고 잠깐 인스타를 쉬고 있다가 얼마 전에 다시 왔거든. 팬분이시구나. 교수님! 안녕하세요! 연아 교수님! 어? 김연아 교수님. 아, 진짜? 교수님,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아, 네, 교수님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아유, 아유, 아유. 아, 말년한 생활관에 누워서 눈에 꽃 듣고 눈물 흘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노래가 워낙 명곡이죠. 아, 도현아, 당연히 알지. 도현아, 너무 보고 싶었어. 새해 복 많이 많이 받으세요, 여러분. 아유, 너무너무 당황스럽네. 아, 새해 첫날 당직이라 와이프랑 애기랑 같이 못 보내니 마음이 안 좋아요. 응원해주세요. 어허. 이제 이런 상황들이 오기는 오죠. 아무래도 이제 일을 하다 보면은 이런 명절이나 이런 이제 공휴일이나 이제 이런 날에, 일하는 당직 이런 부분이 겹치다 보면은 살짝 아쉬운 부분이 있는데, 이거는 뭐 기다리는 이제 가족분들도 그렇고, 그렇죠. 일을 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굉장히 이제 마음도, 네, 몸도 힘드신 부분이기 때문에, 아, 그냥, 네, 힘내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아, 오늘부터 성인이라 술을 왕창 마셨더니 머리가 아프네요. 아, 성인이 됐다고 이렇게 술을 왕창 드시면 당연히 속이 아프시고 머리가 아프시죠. 근데 이제 그러면서 네, 그럴 때잖아요. 그죠. 20살이면은. 네네네. 그럴 때잖아요. 네. 빨간 날마다 일하고 있는 저도 응원해주세요. 아, 빨간 날에 일을 하고 있으면 진짜 너무 눈물 나요. 눈물 나, 눈물 나, 진짜. 작년 시국 때문에 못 이룬 거 올해 다 이루세요. 아, 여러분들도 작년 시국 때문에 못 이룬 거 다 이루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라방 컨셉은 무엇? 아, 오늘은 새해를 맞이해서 그냥 새해 인사를 네, 반갑게 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잠깐 켰고요. 컨셉은 따로 없어요. 그냥 새해 인사 드리고 싶어서 켰습니다. 네. 제가 라방 너무 갑작스럽게 켜가지고 좀 얘기를 좀 하고 켜라 하고서 이제 현재분들이 잔소리를 한번 따끔하게 해주셔가지고 제가 이제 그걸 기억을 하고 한 시간 전에 미리 스토리를 올렸습니다. 네. 군대 가게 생겼어요. 가기 전에 코로나 끝나서 회원님 보러 가고 싶어요. 아휴, 강연이다. 강연이 강연이 군대 가는구나. 아이고 세상에. 아휴, 군대를 가는구나. 안녕하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아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올해 되자마자 슈스케 1화부터 다시 봤어요. 아유, 아유, 나는 그 모습을 다시 보면. 왜 할 말이 안 나온다. 아휴, 그냥, 조용히 나가버리기. 저녁까지 3개월 남았어요. 아, 축하드립니다. 3개월 동안 네, 잘 버티시고 잘 생활하셔가지고 안전히 무사히 잘 나오시길 바라겠습니다. 아무렇지 않게 안녕. 진짜 최고예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감사합니다. 아무렇지 않게 안녕. 많이들 많이 들어주세요. 팬분들이 남긴 이준유 축하 영상? 이거 뭐죠? 이거 못 봤는데? 이거 어디에서 볼 수 있는 거죠? 아, 스탠드오프의 우는 영상은 최애라고요? 왜죠? 왜 그러세요? 다음 노래 언제 나오나요? 현기증 나요? 다음 노래는 지금 많이 준비 중이고 있고요. 열심히 준비 중이니까 조금만 더 기다려주세요. 네. 태블릿 전달이요? 태블릿이 뭐죠? 태블릿? 웬 태블릿? 어떤 태블릿이죠? 옆에 와이프 눈치 보면서 보고 있어요. 두 분 다 너무 이쁘세요. 감사합니다. 오, 태블릿은 어떤 태블릿인지 모르겠는데 회사로 보내셨나봐요. 아직 전달받은 게 네, 없는 것 같습니다. 제가 한번 끝나고 태블릿의 행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걱정 마십시오. 네네네. 알겠습니다. 아, 팀장님께 이게 전달이 된 건가요? 말을 못해. 팀장님께 전달이 된 건가? 제가 라방 끝나고 다시 한번 네,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네네네. 아실 거예요? 어? 아, 진짜로? 팀장이 바쁘신가 봐요. 그럴 수도 있죠. 네네네. 알겠습니다. 네.
아, 준비를 해주셨는데. 아이, 모르고 있었다니, 충격. 아니에요, 아니에요. 이건 스포가 아니라, 모르고 있었으면은 그냥 계속 모르고 지나갔을 거니까, 네, 저는 이제 못 들은 걸로 하고, 그래도, 받을 거는, 네, 팬분들께서 보내주셨으니까, 일단은 한번 여쭤보고, 네, 모르는 걸로 해보겠습니다. 아유, 이미 깜짝 놀랐어, 이미 깜짝 놀랐어. 네. 정말 감사드립니다. 네,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만두는 무슨 만두 좋아하시나요? 군만두, 찐만두, 물만두? 저는 물만두 좋아요. 물만두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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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말 좋아해요. 그래? 어. 물만두 잘해? 잘할 건 또 뭐가 있어? 파는 거 찌면 되는 거 아니야? 해줘. 알겠어. 태블릿 만들 줄 아시죠? 아니, 저를 어디까지 보시는. 만질 줄 알아요. 아, 정말. 다시, 저는 인턴 자리 알아보는 중이에요. 코로나 때문에 했는데 화이팅 한번 외쳐주세요. 아, 정말 인턴 자리. 네, 좋은 자리로, 알아보실 수 있도록 네 저도 응원하겠습니다. 화이팅 화이팅 화이팅. 돈가스 좋아하세요? 어 돈가스 좋아하죠. 예원님이랑 짝꿍이신가요? 항상 옆에 계시네요. 어 저희는 짝꿍의 개념이 아니라 영혼의 그런 소울메이트 약간 그런 느낌이죠. 네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느낌입니다. 네. 성인 되셨을 때 뭐 하셨어요? 저 이제 성인인데 뭐 할지 모르겠어요. 코로나 때문에. 성인 됐을 때? 나 뭐 했지? 성인 됐을 때? 딱히 그런 거 없었어요. 저는 그냥 뭐 했어? 학교 다니느라 좀 그냥 정신없이 바빴던 거 같고 네. 막 와 성인이다 해가지고 뭔가 이렇게 뭔가 누리려고 했던 건 사실 딱히 저는 예, 없었던 것 같습니다. 아 작년 연말에 승진하셨다고 아 축하드립니다. 아 진짜 너무너무 듣기 좋은 소식이네요. 아 우리들이 결혼할 사이. 아 맞아요. 맞아. 코로나 끝나면 행복하게 살게요. 네. 두 분 부부 아니셨나요? 아 저 이제 곧 결혼할 거라서 네네. 누나 서관우 이름 한번 불러주세요. 관우님 안녕하세요. 오늘의 TMI가 있다면 알려주세요. 오늘의 TMI? TMI를 할 만큼의 뭐가 없지 않았어? 오늘의 하루는 TMI가 없다는 게 TMI예요. 왜 못 찾는 거야? 정말 TMI를 찾고 싶어서. 오늘 저녁 뭐 먹었는지? 오늘의 TMI? 정말 TMI가 없다. 그게 TMI예요. 와. 진지 잡수셨나요? 네. 네, 잡수었습니다. 아 오늘 방송은 몇 시쯤까지 하실 건가요? 저는 이제 오늘 새해에 인사를 드리려고 잠깐 킨 거라서 한 10분 정도 더 하고 이제 네 마무리 하려고 합니다. 네. 아 채영이 이름 불러주세요. 안녕하세요. 혈액형이요. 저는 B형입니다. 누나 도영아 안녕이라고 한번 말하세요. 도영아 안녕. 언니 쌍꺼풀은 이제 안 없어지는 건가요? 저 이쪽 쌍꺼풀이 이제 자리를 잡은 것 같아요. 그치? 이제 안 없어지는 것 같아가지고 이쪽 쌍꺼풀은 자리가 잡은 것 같아요. 그리고 가끔 이제 피곤하면 이쪽 쌍꺼풀도 생기고 이제 뭔가 이게 뭔가 애기살이 빠지면서 이제 쌍꺼풀 원래 라인이 있었는데 그게 이제 이렇게 좀 짙어지는 것 같습니다. B형 만세요. 정민이 안녕.
아, 혜아님이 제 최애 가수라는 것이 TMI. 삐영은 잘 안 치운다는 게 사실인가요? 어, 뭐, 그럴 수도 있죠. 그럴 수도 있지만, 때마다 다르다는 거. 고등학교 3학년 때 합격증 들고 혜아님 찾아갈게요. 기다리세요, 꼭. 아, 감사합니다. 기다리겠습니다. 그때 산 반지는 아직도 끼고 계세요? 아, 오늘은 안 끼고 왔어요. 이거, 그, 판도라? 이거 끼고 왔어요. 네. 오늘은 긴 귀걸이 하셨네요. 맞아요. 드롭 귀걸이 하고 왔어요. 혈액 형은 삐형이 짱이지. 맞아요. 쌍꺼풀 너무 이뻐요. 어, 적응이 안 되지만, 네. 내일 생일인데 미리 축하해서 축하합니다. 축하합니다. 당신의 생일을 축하합니다. 따따따딴. 어, 베이스맨 안녕하세요. 어, 희귀한 AP형이랍니다. 네일 하셨나요? 네. 버건디로 했어요. 버건디. 버건디. 버건디는 무슨 버건디. 색이죠? 버건디. 버건색인가요? 버건색. 버건색. 내일 생일이요. 아, 축하합니다. 축하합니다. 당신의 생일을 축하합니다. 따다다단단. 어제 저녁 하셨다고 축하합니다. 축하합니다. 아, 이거 하루 종일 이거만 들고 있죠. 당신의 저녁을 축하합니다. 따다다단단. 아, 네. 아우, 손만 하셨나요? 아, 발도 했습니다. 밝은 블랙. 멋있다. 블랙이에요. 쌍꺼풀 뭐 하셨어요? 쌍꺼풀을 뭐 하냐고요? 아무것도 안 했어요.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그냥 이 지절로 생겼어요. 예. 네. 근데 보통 신기한 게 지절로 쌍꺼풀이 생기면 보통 왼쪽부터 생긴대요. 보통. 아 진짜. 오. 어 나도 그랬어. 나 보통 왼쪽부터 생긴대요. 예. 네. 옆에 있는 친구랑 언제부터 친구였어요? 얘는 고등학교 때부터 친구였어요. 7년 만났죠. 예원님도 얼굴 반만 아... 보여주지 말래요. 네. 은근히 부끄러움을 많이 친구라 오래 사귀셨네요? 맞아요. 네. 옆에 있는 분 친구 잘 사귀셨네요. 그럼요. 혜연아, 흑역, 혜연이 흑역사 있나요? 어, 이 친구한테 다 있죠. 이 친구 폰에도 다 있고, 다 있죠. 이제 이 친구 폰인 판도라의 상자죠. 열면 안 돼요. 열면 다쳐요. 왜 저래? 누나, 연애를 몇 년째 하시는 거예요? 아, 이제 3년 있으면 저희 10년째예요. 그 폰 살게요. 안 돼요. 제가 무슨... 어떻게 한번 경매해 볼까요? 아, 안 돼, 안 돼, 안 돼. 이게 이거 예원님 라방에서 판도라 한번 열어주세요. 아니 왜 그러시는 거예요, 도대체? 박황 시스터즈 라방 중도. 어, 빨간 집이다. 빨간 집. 빨간 집만 안녕. 아니 빨간 집만 하겠냐고. 시도 때도 없이 키시드만. 아, 10년 전에 결혼식 올리실 거죠? 아, 맞습니다. 맞습니다. 아, 여기가 댓글쓰면 아, 여기가 댓글 쓰면 답해 준다는 그곳인가요? 맞습니다. 댓글 쓰면 답해 준다는 그곳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안녕하세요. 안녕. 친구도 노래 잘 부르시나요? 어, 여원이도 보컬 전공입니다. 네.
둘 다 보컬 전공으로 시작했다가 이 친구는 다루는 악기들이 너무 많고 재능도 많아서 이제 지금 작곡 네 하고 있습니다. 작곡가 이름이 이제 예언더랜드인데 네 웃기죠? 아 권태기 안 왔냐고요? 아, 권태기 저희 우리한테 권태기가 사실 그렇게 우린 싸운적 진짜 싸운 맞아. 적이 없어요. 저희는 싸운 적이 없어요. 다른 머리색 도전하면 어떤 머리색으로? 추천 머리색 있어? 왜 그렇게 보는 거야? 너 내 데모 들어봤잖아. 이번에 나올 신곡이랑 뭔가 어울릴 것만 같은 그런 색? 좀 어두운 색? 어두운 색? 좀 살짝 톤 다운? 톤 다운? 오케이. 러비미 씨 너무 좋아요. 두 분 음악 천재. 아 결혼하면 싸워요? 아 맞아 맞아. 예언다랜드님 러비미 씨 너무 좋아요. 티라미슈! 네, 좋다 이런 거. 내가 유튜브 그 댓글을 보다가 그 우리 팬분 중에 리슈님이 있어. 리슈님이 근데 이제 I love you, I love you, no, no, I miss you. 리슈가 리슈야 이제 리슈로 잘못 들리는 거야. 그래서 그런 게 있더라고. 아 웃겨. 러브 미슈 발매까지 숨 참습니다. 아 그냥 숨 쉬는 게 일단은 쉬는 게. 아주 호흡, 네, 네, 쉬시는 게. 연예인 중 이상형은? 아우, 이거 저 이제 예원이가 최근에 아주 깊게 빠지신 분이 한 분 있습니다. 왜 내 얘기를 해? 너 이상형을 말해야지. 나는 뭐 있냐? 없는 것 같아, 딱히. 저는 뭐 그런 게 없어요. 아, 나도 근데 있는 건 있진 않아요. 넌 양심 손을 얹고 얘기해라. 좀. 알겠어, 와. 앞에 와. 누구야? 저는 요즘. 꼭 보셨으면 좋겠네요. 뭐야? 어? 와! 어떻게 알았지? 맞아요. 와, 맞습니다. 김선호님. 맞아, 맞아, 맞아. 요즘. 저는 사실, 그 막, 어떤 분을 딱히 이렇게 좋아하고 그런 적이 별로 없어가지고, 그게 없어요. 예. 네. 뭐 배우님, 뭐 아이돌 분, 뭐 가수 분 이렇게 좋아를 한 적이 없어가지고 김선호님에게 계속 요즘, 빠져 요즘. 있어가지고 아, 저는 근데 그 한지평 그 캐릭터 맡기 전부터 그 뭐지? 1박 2일 처음 나왔을 때부터 네 저도 보조개 빠지고 싶어요. 김선호 아니에요. 얘랑 저는 좀 달라요. 약간 약간 그런 게 다른가 봐요. 그 얘는 이제 키를 엄청 따져요. 키. 아 내가 크잖아. 너 73? 72, 12 이 정도예요. 그게 73이지 뭐. 아 진짜 아다르고 어다르듯이 달라요. 아 근데 뭐 72 정도 되는 친구인데 이제 당연히 이 친구한테는 가끔 이제 여자들이 그래도 굽 높은 거 신고 싶을 때가 있잖아. 키가 큰 편이어도. 그럼요. 그러면은 이제 보통 이제 굽 높은 걸 신어도 이제 좀 뭔가 이렇게 여자친구가 이렇게 좀 든든하게 이렇게 좀 키 큰 그런 걸 이제 원하는데 얘가 크다 보니까 당연히 그 상황이 되면은 남자친구도 커야 되는 거지. 맞아요. 힐 신으면 180 맞아요. 그래서 그러면 어느 정도의 키가 괜찮을까 했더니 이제 뭐 187? 아예 다 상관없어요. 80, 85에서 7? 어디 있겠냐고요. 어딨어요 그런 사람이. 어딨어. 폭 안겼을 때 내 머리가 가슴팍에 팍 묻힌 너랑 나 아니야? 맞아. 혜원님은 유쾌하고 말을 재치있게 하시는 분 좋아하실 것 같아요. 오. 아 네. 예전에는 그랬어요. 그러니까 불과 박재현님 스타일. 어? 너무 좋아, 너무 좋아, 너무 좋아, 너무 좋아.
그런 스타일 너무 좋죠. 네, 좀, 재밌잖아. 얼마 전까지만, 그러니까 불과 작년까지만 해도 그랬는데 지금은 그냥 별로 이제 그런 어떤 것도 그냥 별로 그냥 그래요. 네. 193이요? 키가요? 광채가 몇이지? 90. 아, 우와. 혜연님은 국밥 잘 사주는 남자. 오. 아! 이상형! 나 있다! 뭐? 떡볶이 잘해주는 남자. 나 아니야? 떡볶이 맛있게 하는 남자. 나네, 그냥. 그러니까 잘해주는데, 진짜 맛있어야 돼. 맞아. 너무 맛있어야 돼. 그냥 먹고 죽어도 모자라면 그냥 맛있어야 돼. 무뚝뚝했던 사람도 혜연 언니 옆에 있으면 웃으실 것 같아요. 그거는. 그거는 이제 무뚝뚝한 사람 없으면 나도 이렇게 좀 이렇게 주눅드니까. 츤데레 어때? 츤데레 뭐 괜찮지. 근데 막 너무 츤데레야. 진짜 막 이래. 야 오다 줬으니까 마시든가 말든가 막 이런. 아 그런 츤데레 귀엽지. 아까 이거지. 어? 귀여워 이게? 이거지. 츤데레 이거지. 던지는 거지. 이거 던지면은 살인이야. 이거 병이거든요. 이거 던지면은 살인죄예요, 이거. 아, 웃겨. 아까 좀, 츤데레랑, 아까 좀, 막대 하는 거랑 너무 다르지. 아, 그지? 느낌이 다르지. 매운 거 잘 드시나요? 아, 저 매운 거 잘 먹죠. 네. 뚝배기. 뚝배기. 이거면, 이거는 진짜 뚝배기예요. 이거는, 이건 살인이에요, 살인죄. 혜원님이 이현님께 그렇게 하시는구나. 아니, 저는 그렇게 안 해요. 어이없어. 키 187에 츤데레 분식집 사장이 이상형인가요? 되게 어렵다. 키 187에 츤데레여야 되고 분식집 사장님이면 뭐 떡볶이 거야? 아 떡볶이 나왔어. 야, 떡볶이 나왔어. 먹든가 말든가 손님한테. 아 진짜 웃겨. 아 웃겨. 또 그렇습니다. 네, 왜 이상형 얘기를 하셔가지고. 아 진짜. 아, 근데 뭔가 그러잖아. 187의 분식집 사장님이 침대려면은 약간 진짜 딱 캐릭터가 약간 이상한 거 진짜로. 사람이 되게 이상한. 웹툰에 사람이. 나올 법한? 반찬은 셀프야. 약간 이런 느낌. 아, 가져가든가 말던가. 두 분 치킨 좋아하세요? 너 치킨 좋아하지? 좋지. 네, 좋아하죠. 치킨 안 좋아하는 사람 있나요? 그치. 아, 떡볶이 먹던가 버리든가. 포장하고 던져, 손님한테. 아, 이거 용 다 이따 먹고. 갑자기 이렇게 다들 이렇게 불량스러워졌지, 다들? 아, 웃겨. 아, 근데 저는 굳이 키가 안 커도 돼요. 그치? 저는 막 이렇게 키, 막 외모, 이런 걸 보는 그런 게 아니라, 진짜 뭐 대화가 잘 통하고, 오로지 얘기하다가, 그러니까 저는 이거, 나 이거지. 약간 내 스타일 알잖아. 한 번도 남자로 보지 않았던 사람이랑 대화를 했는데, 대화가 잘 통하네? 이 사람이 이렇게 이런 생각을 하네? 이 사람의 생각이 이렇게 깊으네? 이걸 딱 느끼면 거기서 생각이 달라지는 거지. 아, 그래요? 한 친구였어도? 아, 나 좀 친구는, 그러니까 친구는 아는 사람이면 상관없다. 그러니까 좀 건너 아는 사람인데 그렇게 얘기를 했어. 다시 보게 되겠지. 근데 친구는 약간 좀 그런 상황이 오려면 이 친구가 속이 정말 깊어야 돼. 정말. 저리 깊은 나무숲으로. 이 동굴. 아, 하면 이제 울릴 만큼 정말 깊어야 돼. 그만큼 깊어야 돼. 그러니까 말이 그만큼 저는 이제 마음이 더 중요하다는. 말이 더
대화가 통해야 되고. 그래서 별로 뭐 이게 키, 외모 이런 거 절대 안 봐요, 저는. 그래서, 근데 예원이는 이제 비주얼을 중요시하고. 모르는 거야, 또. 에휴. 근데 예원이 또. 근데 그, 비주얼이 또 안 되는 친구도 아니잖아요, 여러분? 에, 모르는 거야. 그쵸, 진국 같은 남자. 혜원이보다 작으면요? 그러기 쉽지. 여러분, 이거, 그, 저를 놀리시려고 하시는 말씀인 건 알겠는데, 저보다 작을 그, 수가 없는 게 저보다 작으면 동생이에요. 그니까, 5살, 6살? 초등학생. 약간 네, 6살, 6살 오빠 아니야? 너 뭐 130? 초등학생. 그치? 왜냐면, 저보다 작은 제 또래 친구들을 못 봤거든요. 잊을 수가 없어. 아, 결혼하고 싶은 나이는? 원래는 나는, 나 알지. 원래 진짜 빨리 결혼하고 싶었던 사람이었는데. 맞아. 애기도 진짜 많이 낳고 싶어 했고. 한 다여섯 명 낳고 싶어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이제, 뭐, 누가 데려가야죠. 01년생이니. 맞아요. 뭐라는 거야? 맞아요. 저 98년생입니다. 아, 160에 마음 완전 잘 맞는 남자. 키 180에 마음 안 맞고 친데레 옆도 사장님. 전 당연히 160에 마음 완전 잘 맞는 남자예요. 네, 그렇습니다. 다들 다섯 명까지 얘기를 하니까 깜짝 놀라신다. 애기 한 다섯 명. 제가 이렇게 애기들 너무 좋아해가지고 엄청. 애기들 정말. 너무 좋아해가지고, 네. 마음 중요하죠. 그렇습니다. 제 키요? 제 키는 155입니다. 네. 오, 당당해서 좋네요. 아, 제가 이렇게 키가 작은 편이 아니에요. 네. 맞아요? 네. 아, 색깔별로 이름 지으라고요? 오, 좋은데? 빨주노초. 응. 빨랑이, 주황이, 노랑이. 애기 24시간 봐야 되는데 알죠 저희 막내가 볼 수 있어? 봐야 되면 어떡하겠어. 박혜연 신곡 시든 저출산에 물을 주든. 음악하는 남자가 좋으신가요? 아 근데 그것도 사실 잘 케바케죠. 맞아. 사실 맞아. 더 커 보이네. 아우 다들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 나 그 소리 진짜 많이 들어. 빨강이 노랑이 개명 신청 가기래. 애기들이 개명 신청 가기래. 가연 안녕. 새해 복 많이 받자. 비율 갑 아닙니다. 정정 힐 신어서 그렇게 너무 찌르지 마세요. 팩트로. 아. 요정이라 쳐, 그냥. 요정이라 치자. 치자는 뭐야? 아니야, 세상에 작은, 큰 요정은 없잖아. 그치? 큰 요정 너. 아니야. 아, 너. 나 요정 같아? 내 눈엔. 고맙다. 너가 요정이야. 자, 이만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이제 저희 갈게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올 한해 버킷리스트 쭉 세우셔서 어떤 걸 이룰 수 있을까 설레는 마음으로 쭉 한번 작성도 해보시고 새해 사랑하는 분들과도 시간도 보내시고 소중한 분들께 또 이렇게 덕담도 나누시고 새해 인사도 하시고 좋은 시간 보내셔가지고 새해 첫 출발을 정말 오늘 남은 하루를 좋은 하루를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올 한해도 건강하시고요. 건강 챙기시고 저도 열심히 할 테니까요. 코로나가 없어지길
네, 열심히 기도할 테니까 네, 많이 기대해 주시고 사랑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저 이제 갈게요.